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윤이의 책문화 TV입니다. 오늘 정윤이와 북토크 시간인데요. 네, 오늘 아주 중요한 책을 가지고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김광석 교수님 제 옆에 나와주셨는데 먼저 인사 먼저 하시고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늘 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거든요. 네. 경제 읽어주는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 네, 북토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올해 3월 9일에 있는 대선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이후에 어떤 경제 정책의 변화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경제 정책이라든지, 좀더 크게 봐서 그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변화될지에 네.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네. 오늘 이 촬영 시점이 네. 대선 당일이라면, 네. 후보가 당선인이 결정된 시점이라면, 네. 뭐 예를 들어 이재명 후보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냐, 그 당선인의 경제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어떤 경제 정책 구도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텐데, 네. 오늘 대선 전이기 때문에 네네. 어쩌면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어떤 표현을 해본다면, 양당이, 그리고 모든 당이 동의하고 있는,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 한 가지만 가지고 말씀드려볼게요. 예. 어차피 시간도 그래요. 충분하지 지금 못해서 네네네.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여러분들이 좀 많이 특히 주식시장이라는 관점에서 관심 갖고 계신 것이, 우리나라의 그 주식시장에서, 이 투자시장에서 선진국 지수 편입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쵸, 네네. 그러니까 MSCI라고 하는데, MSCI에서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기서 지표를 만들고 지표에 추정한 ETF 상품들을 만들어서 네네. 여기에 올라가는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자금 유입이 가능해져요. 그러면서 외국인 자금이 많이 집중되기 때문에 투자 관점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근데 지금 이 MSCI에 편입되어 있는 주요 기업들을 가지고 구분을 해본다면, 이만큼은 선진국, 이만큼은 개도국, 신흥국이에요. EM이라 해서 Emerging Market, 신흥국 범주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신흥국 범주 안에 중국이 있어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이 계속 MSCI에 편입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신흥국 지수에 를 추종해서 자금이 유입되는 양의 상당 비중이 중국으로 가고 있고, 앞으로도 더 중국으로 더갈 거예요. 그럴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지수에 있는 것이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MSCI 선진국 지수로 재편입되는 것이 굉장히 유리해요. 우리나라 입장에선. 그리고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순간 변동성이 상당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많은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기대돼요. 근데 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어 있는 그 국가들의 경우에는 이 금융 시스템 자체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공매도가 허용되어 있어요. 공매도에 대해서 제가 깊게 말씀드릴 시간은 좀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공매도 제도가 허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외환 거래가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외환 위기를 한번 겪어서 해외 금융기관이 외환 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고, 외환 거래 시간도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외환 시장을 더 개방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야만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 외환 시장의 제도 개선은 가능한데 공매도 문제예요. 공매도를 허용하면 동학개미들이 안 좋아해요. 그쵸, 맞습니다. 왜냐면 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그치.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매도를 허용하면 표를 잃기 때문에 안 되고, 그러자니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은 돼야 되고, 그러니까 중요한 그 제안이 뭐냐면, 모든 후보들의 제안이 뭐냐면, 이 공매도를 전격 수정한다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자체를 개편한다에 있어요. 예. 제도를 개편해서 개편된 제도에, 예. 그러니까 그 제도 개편은 이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들과 이 기관 투자자들을 놓고 본다면 네. 물론 100%는 아니지만 공매도는 기관 투자자들만의 방법론이에요. 네, 네.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를 할 수가 그쵸. 없게 되어 있어요. 네, 제도상. 네. 근데 다 100%는 아닙니다. 일부는 있어요. 그래서 전체 공매도 비중에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현격하게 다른 나라보다 낮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도 이 균형되게 공매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서 네. 공매도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이 시장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제대로 여야가 다 동의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네.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 보면 제 생각에는 23년 정도면 네.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고 그렇게 되면 24년 정도면 네.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런 때는 말 그대로 우리 코스피가 네. 그냥 레벨업 된다고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여러분의 그 포트폴리오 관리를 예. 금리가 올라가는 23년까지는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렸다가 네. 23년 말이나 그 즈음부터 네.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를 또 시작해도 되지 않을까. 예. 굳이 이렇게 박스권에 갇혀 있는 주식 시장에서 어렵게 막 노력해가지고 주식 투자했는데 반은 잃고 반은 따고 그러니까. 거의 네. 이렇게 제로섬 게임에 가까운 그런 게임을 즐길 필요가 있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교수님 그럼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보통 지금 대전환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이제 대전환기에 대해서 개념을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네. 네. 뭐가 대전환이 된다는 건지. 네.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네. 자 대전환을 네. 뭐 여러 가지로 골자를 나누는데 네. 두 가지 대전환을 꼭 강조하고 싶어요. 아, 예, 예. 한 가지가 네. 디지털 대전환. 아, 디지털 대전환. 네. 네. 이 디지털 대전환도 여야가 동의하고 있는 말. 그렇죠. 디지털 네. 대전환의 그런 방향성이나 네. 디지털 대전환에서 육성해야 된 산업이나 네. 보강해야 될 기술이나 그치. 이런 영역에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네, 맞아요. 현 정부와 두 후보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사한 거고 네. 이 디지털 대전환은 반대한다고 반대할 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네, 맞아요. 이 거대한 파도와 같기 때문에 나는 파도를 안 탈래 하면서 네. 파도를 막겠어 한다고 네. 파도를 막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쓸려가지. 예, 예. 그죠? 그런 대전환이기 때문에 디지털 네. 대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고요. 네. 소위 인공지능을 도입한다. 메타버스 기술을 도입한다든가 아니면 빅데이터라든가 블록체인 기술 이런 기술들을 도입해서 기존의 서비스를, 기존의 제조를 스마트하게 또 비대면으로 바꾸어 나가는 그런 컨셉의 움직임이 이 디지털 대전환이다. 네. 지금 저희 둘이 인터뷰하는 모습을 여러분이 각자 자리에서, 소파에서, 누워서 보고 계시잖아요. 비대면으로. 네, 네. 이것도 디지털 대전환의 그치, 일부예요. 네. 과거에는 이런 인터뷰를 보려면 이런 공개 홀 같은 데 모여서 그치, 다 같이 네. 보셨잖아요. 네, 네. 그럴 필요, 이거 디지털 대전환의 하나의 네, 모습입니다. 그렇죠. 디지털 대전환이 이건 거고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제가 그냥 극단적인 사례 하나만 들어드리면 예, 예, 예. 자동차가 기계일까요? 보통 기계로 알고 있죠. 전자제품일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쵸, 이제 자동차도 이제 전기 자동차가 나와가지고. 네. 네. 제가 네. 기억이 나는데 2010년에 전기차 논문을 발표했었는데 아, 네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부정했어요. 아 그래요? 무슨 전기차 시대가 오냐. 아 네. 근데 지금은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말을 네. 부정하는 사람이 없죠. 단 한 분도 없죠. 네네. 그게 상상이 현실이 된 거예요. 이미. 근데 전기차가 이제 자율주행 전기차로 전환되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 지난 CES에서 1월 달에 이 레이싱카 경주가 있었는데 네. 깜깜한 밤에 가로등이 없습니다. 네. 자동차가 헤드라이트도 안 켜요. 네. 300km 퍼 아워로 달려요. 없는 게 있어요. 운전자. 아 그래요. 맞아요. 이 자동차는 네. 기계일까요? 전자제품일까요? 와. 기계라기보다는 네. 스마트폰에 바퀴 달고
그치. 스마트폰을 탄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도 차이가 없을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정말. 전자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큰 전자제품이다. 네. 자동차의 네. 구성을 보면 부가가치에서도 네. 배터리가 혼자 대략 40% 정도를 차지해요. 그치. 그 밖에 전장용, 전장 부품들이 네. 한 20% 차지해요. 네. 기계적 요소가 더 적어요. 그러니까 이미 전자제품화 되고 있고요. 네. 특히 전기 기존 개솔린 차에 대표님 차에 반도체가 몇 개 있는지 아세요? 글쎄요, 저는 차가 없어가지고. 네. 대표님이 타시는 제가 왜 이렇게 없는 게 많지? 대표님 타시는 BMW에는 네, BMW 반도체가 택시에는 그쵸, 네. 반도체가 버스 이런 데 보니까 2, 300개 들어가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나 많이? 네. 근데 전기차에 몇 개 들어갈까요? 700개 정도 들어가요. 대문에 들어가는구나. 자율주행 전기차는 한 3,000개 들어가요. 네네. 반도체의 구성이 많아지죠. 그쵸. 네. 전자제품화 된다는 거. 네네네. 이것은 디지털 대전환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예요. 그치. 근데 자동차뿐만 아니라 네. 모든 제조, 모든 서비스업, 네. 농업, 임업마저, 수산업마저 네. 모든 것들이 디지털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다. 아 그러네. 네.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대전환은 에너지 대전환이에요. 아, 에너지 대전환. 네. 근데 재밌게 네. 디지털 대전환은 영어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영어로. 예, 예, 예. 근데 에너지 대전환은 트랜스포메이션이 아니에요. 트랜지션이에요. 아, 트랜지션. 네. 오. 근데 영어식 표현이 다른데 네. 한국어로는 대전환이죠. 그렇죠. 네. 이게 의미를 잠깐 말씀드리면 디지털 대전환은 A가 A-로 바뀌는 거예요. 같은 자동차인 거예요. 그쵸. 네네. 다만 소프트웨어적 자동차로 바뀌는 거죠. 근데 에너지 대전환은 네. 자동차가 다른 무언가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쵸. 그러니까 남자가 멋있는 남자로 예를 들어 미용실 갔다가 멋있는 남자로 바뀌었어요. 그게 디지털 대전환의 성격이에요. 네. A가 A-가 된 거죠. 네네. 근데 미용실 갔는데 남자가 여자로 바뀐 거예요. 네. A가 B로 바뀐 거죠. 이걸 트랜지션이라고 해요. 에너지 대전환은 더 강력합니다. 그렇죠. 더 강력합니다. 그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것도 거스를 수 없는 기류이기 때문에 네. 두 거대 양당의 후보들이 같은 기조를 가지고 있어요. 동의해요. 네. 다만 그 구성이 달라요. 자, 이거 중요합니다. 예, 예. 이재명 후보는 네. 재생에너지를 강조해요. 현 정부랑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원전도 줄이고 재생에너지 비중도 줄이고 네, 네. 원전을 줄이자기보다는 유지죠, 약간은. 그쵸, 네. 네, 유지. 네. 그리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화력발전을 줄이자. 그쵸, 네, 네. 풍력, 태양광, 네, 네. 뭐 자동차 배터리 뭐 이런 거 수소충전소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을 해당되죠. 근데 이 윤석열 후보는 원전 비중을 늘리자예요. 네네. 그쵸. 그리고 원전을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고요. 이게 바로 텍서너미인데요. 네네. 유럽에선 특히 최근에 원전도 재생에너지로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 탄소 배출은 없잖아요. 다만 원전이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 노출될 때 일본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네네, 그치. 그런 사건이 있으면 탄소 배출 이상의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만 안전이 충분히 전제된다는 조건하에서는 원전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적극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는 네네. 어쩌면 재생에너지보다도 더 효율적인 이 기존 석유화학 발전, 화석 발전을 바꾸는 에너지 대전환이라고 보고 있어요. 얼마 전에 발표했습니다. 그거 가지고 두 후보가 이 대통령 TV 토론에서 한번 그 이야기한 게 좀 이슈가 됐었던 적이 있죠. 그 단어 가지고 텍스노미라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쨌든 그런 게 다르기 때문에 여전히 만약에 이 뭐 그 관련 주 뭐 테마주 이렇게 분류를 한다면 당연히 윤석열 테마주 하면 원자력 발전 관련이고요. 그쵸.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이 강합니다. 예, 신뢰도도 굉장히 그쵸. 높고 네네.
그 원자력 발전의 수출을 적극적으로 증진시키고 그 중심으로 인력을 많이 미래형 인재를 많이 육성하겠다 이런 컨셉에 있어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그냥 스테이 유지하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려서 석유화학 발전을 줄이겠다. 화력 발전을 줄이겠다. 예, 예. 이런 컨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두 가지 대전환에 둘 다 동의는 하지만 디지털 대전환은 완전히 동일한 것 같고요. 네. 말은 좀 다릅니다. 그렇죠. 네. 그러나 완전히 같은 것 같고 해석해보자면 그러나 에너지 대전환에 대응하는 그 컨셉은 좀 둘이 차이가 그렇죠. 있다. 네, 차이가 이렇게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 대전환기라고 하는데 그 대전환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좋네요.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 네, 그리고 이제 그 거대 양당 후보들의 그 정책까지 비교 분석을 해주셔서 아, 이게 쏙쏙 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유망 산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네, 유망 산업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일단 에너지 대전환과 디지털 대전환은 거슬 수 없는 흐름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둘 다 유망 산업들이 그쪽에 몰려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이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물론 코로나19 이 시국이니까 좀 기조효과가 반영돼서 숫자적으로는 좀 일상적인 숫자가 아닙니다만 아, 그렇죠. 그냥 잠재 성장률을 보면 대략 한 2.5% 정도 되거든요. 어, 그러면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2.5%씩 전년보다 성장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을 또 받드는 산업이 유망산업이고요. 그 아, 위에 있는 산업. 그렇죠. 그리고 그거 그 성장률보다도 못한 산업 이런 게 소위 말하는 전통 산업인 거죠. 네네. 그러면 역시 이런 디지털 대전환, 에너지 대전환과 같은 전환기에 전통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꿔 나가는 게 고성장 정책인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 고성장 산업이 바로 유망 산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현재로서는 반도체죠, 첫 번째. 그리고 미래형 모빌리티, 전기차죠. 전기차, 네네. 그리고 디스플레이가 있습니다. 그쵸, 네. 그리고 자동차, 전기차의 보급은 사실 이래요. 전기차 한 대 팔면 전기차 팔기보다 LG화학 배터리 팔아주는 꼴이 돼요. 네, 맞아요. 거의 그 정도예요. 그쵸. 그만큼 네. 배터리가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에요. 네네. 배터리. 그렇죠. 배터리 산업. 그리고 네. 또 한 가지가 디지털 헬스케어. 네. 이런 산업이 두 후보가 같이 동의하고 있는 디지털 대전환과 이 에너지 대전환에 맞물리는 그런 산업이고요.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이제 대선 후보들의 그 정책, 그 공약과 관련해서 이제 비교 분석해서 앞으로 우리나라의 변화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투자 이야기를 좀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 그러면 네. 상대적으로 이런 재생에너지 산업의 비중이 좀 더 늘어날 것이고요. 네. 태양광, 풍력, 이거 우리나라 잘합니다. 풍력 수출도 많이 하고 예, 있어요. 맞아요. 이런 영역에 더 집중적인 투자가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또 이 저는 그냥 쉽게 설명하려고 걸음막이라고 표현해요. 아, 걸음막. 이게 굴뚝, 공장 굴뚝이면 네. 걸음막을 딱 설치하면 이 깨끗한 공기만 나가고 여기에 그 온실가스에 해당되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는 여기서 걸러진다면 네네. 얘를 뭐라고 하냐면 CCUS라고 해요. 예, 예. 그런 기술. CCUS. 그러니까 Carbon Capture예요. 이산화탄소를 캡처해요. US는 Utilize. 캡처한 탄소를 재사용하거나 그리고 U.S.에서 utilize 그리고 storage 지하에 이렇게 매장하거나 그게 CCUS 기술인데 이 재생에너지 산업에는 이게 같이 맞물려야 돼. 왜냐하면 네. 소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태양광이 친환경인 거 맞아요. 전기차가 친환경인 거 맞아요. 네. 그러나 그런 제품들을 생산하는데 배터리 생산하는데 태양광 패널을 생산하는데 생산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배출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 뭡니까? 이런 것을 활용하는 공간에서는 클린하게 유지가 되죠. 네, 네. 그럼 이것을 생산하는 공장에서 이런 이산화탄소를 100% 캡처한다면 그렇죠.
완전히 클린하겠죠. 그쵸, 그 네. 캡처하는 기술이 CCUS예요. 예, 예. 그래서 CCUS에 대한 R&D 예산 같은 거 아, 네. 이게 더 집중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망한 산업 영역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 그러네요. 그리고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당선이 되면 네. 정말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네. 집중적인 우리나라 핵심 성장 동력 산업으로 어. 부상할 가능성이 높겠다. 네, 네. 더군다나 세계적으로 이것을 친환경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라고 본다면 그 패러다임의 변화는 무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네, 네.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 예. 여러분 투자 관점에서 그런 영역에 핵심적인 소재를 공급하거나 그 원자력 발전 건설 네. 혹은 원자력 발전의 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관련 기업들 네, 네. 투자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네. 투자해서 결정하는데 뭐 아주 좋은 방향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경제 읽어준 남자 우리 김광석 교수님 모시고요. 위드 코로나 시대 2022년 경제 전망 주요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쓰신 책 위드 코로나 2022 경제 전망을 좀 찬찬히 읽으시면서 오늘 방송을 네,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광석 교수님 정말 바쁘신데 이렇게 채무라 TV에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방송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광석 교수님께서 진행하시는 우리 그 유튜브 채널 또 꼭 구독,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시고요. 정윤희의 채무라 TV 여러분들의 그 독서 생활에 가장 친근한 친구로 옆에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눌러주시고요. 네, 친구들, 지인들, 가족들께 많이 많이 네, 공유해주세요. 네. 자, 그럼 오늘 우리 김광석 교수님과 함께한 이제 북토크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